나는 솔로나 환승연애 보면은 실제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 시청자 입장에서도 느껴지지. 그 당사자에게 몰입이 되니까 기분이 같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영상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그 상황이 왜 기분이 나쁠까? 특히 연인 사이가 됐거나 결혼 후에도 내 사람이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는 완전히 뭐 뚜껑 열리는 거지. 그냥 분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고 있을 뿐이라고. 근데 그게 왜 화가 나는 걸까? 그 화가 나는 이유를 계속 찾다 보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현재 100%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였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모순에 빠져 있더라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바람의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 어디까지가 바람이야?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한 상태까지를 바람으로 보잖아. 그럼 그 연애의 기준이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손 잡는 거? 그러니까 스킨십이야? 그럼 스킨십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데이트만 했어,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이 정도 했어. 스킨십 안 했으면 바람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람의 기준이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정도야. 맞아. 일단 바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자.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1번 심적으로만 끌리는 상태, 2번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상태, 3번 가벼운 스킨십이 일어난 상태, 4번 끝까지 간 상태. 이 중에 어떤 게 바람에 해당되는지 X하고 유튜브 계정에서 설문을 한번 해봤어. 자 봐봐 결과를. 사람마다 바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는 것을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연령대마다, 성별마다, 뭐 커뮤니티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 그 바람이라는 정의를 떠나서 나의 애인이 이 네 가지 중에 그 무얼 하더라도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고 화가 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화가 더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바람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게 그 화를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나의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그 상황이 나는 왜 기분이 나쁜 걸까? 그 분노의 이유, 그 원천이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만 적어도 내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렸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바람이라는 게 때로는 범죄보다도 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곤 하거든? 잘 봐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그 사람 때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았다. 때리면 그건 사회 규율을 무너뜨리는 범죄인 거니까. 이렇게 범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모두가 공감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이기도 하지. 실행으로만 옮기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유혹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픈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연애하고픈 마음이 생겼는데 그냥 참았어.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니까 라고 누구에게도 말 못해.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지.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통용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죄악처럼 여겨진다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조차 바람이라는 표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것보다는 조금은 포용적으로 봐주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적으로 흔들린 것까지는 괜찮다. 그건 본능적인 반응이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데이트를 하는 행동으로까지 옮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절제력을 잃었다는 뜻이니까. 물론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 애인이 절제력을 잃었을 때야말로 배신감이 확 드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애인이 다른 이성이랑 결국 행동으로 옮겨서 데이트까지 했고 그보다 더한 단계까지 갔어. 근데 나를 떠난 것은 아니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도 주고 있지. 단지 다른 이성하고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 뿐이야. 이거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 애인 몰래 바람피는 거. 사실관계만 말한다면 애인이 나를 배신한 것도 버린 것도 아니야. 단지 다른 이성과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더 나간 것 뿐이지. 그 느낌을 더 느껴보려고. 물론 내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지. 나도 알아. 미쳐버리지. 그런데 그게 왜 화가 더 나는 일이냐는 거야. 절제력을 잃어서? 그래 그럼 절제력을 잃었다고 쳐보자. 그럼 애인이 절제력을 잃으면 그게 왜 화가 더 나는 거야? 내 애인이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어. 단지 다른 이성에게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을 뿐이야. 자, 화가 날 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되게 애매하지 않아?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애인 관계가 됐다는 것은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만을 좋아하기로 약속한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상대가 깬 것이니까 그래서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나는 거라고. 물론 그럴 수 있지. 사회적인 통념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 화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애인
애인 관계가 아니어도 호감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면 기분이 나쁘거든. 약속한 관계가 아닌데도 기분이 나쁘잖아. 오픈 관계라면 어떨 것 같아? 애인 관계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것을 서로 용인하는 관계, 서로 합의하여 오픈 관계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내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까? 1%도 기분 안 나쁠까? 배신이 아니니까? 아니잖아.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 나는 여기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애인 관계에서 서로만을 좋아하자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를 굳이 하느냐. 결혼을 하면 심지어 서로만을 좋아해야 한다는 계약서까지 쓰잖아. 그런데 이 부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 마침 상대도 나의 존재를 좋아했던 거고, 그러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서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건데, 근데 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는 나만을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을 추가적으로 더 넣느냐는 거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왜 계속 욕을 하느냐고. 남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인 거야. 나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이 있다면 상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지. 그게 자연의 이치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끌릴 때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유욕에서 시작된 것 같아.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져. 남녀관계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인증을 하잖아. 애인관계가 되면은 내 거라는 표현을 하잖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이런 소유욕구가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모든 역사와 문화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야. 내 배우자를 외부 사람이랑 소통하지 못하게 어떤 특정 공간에 숨겨둔다거나, 배우자의 얼굴을 못 보게 아예 얼굴을 가리는 건 요즘도 있지.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아내의 성기를 인위적으로 봉합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왜? 나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이 있다면 상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게 자연의 이치이자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그리고 이런 소유 본능은 결국 생존 본능이랑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는 나와 내 자식을 보필해줄 사람을 소유해야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나와 아이를 먹여 살려줄 사람을 소유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본질이 애인 간의 암묵적인 약속을 어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대를 소유하려는 그 본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불편한 거라고. 한번 상상해봐. 내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고 있는 모습. 화가 나지. 그런데 그 화가 단순히 약속 하나 어겼을 때 생기는 그런 수준의 화가 아니잖아. 가슴속 깊숙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긴다고. 왜? 본능을 건드렸으니까. 그래, 본능은 그렇다 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 우리에겐 동물적인 어떤 소유 본능이 내재되어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야. 상대를 납치하고 노예로까지 삼아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기엔 동의하지. 그럼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관점으로 이 바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봐봐. 화는 나지만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면 이 상황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건 그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이고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라는 거지. 절제력을 잃은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야. 현재 자신에게 더 좋은 걸 선택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고 있다면 이 자연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이치, 그 기본값을 그냥 따르고 있는 것 뿐이라고. 단지 내가 내 애인은 좀 다를 거야, 내 애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랬던 것 뿐이지. 그런데 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인 거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한데 그게 화가 날 일은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게 자연의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소유하려는 본능 때문에. 바꿔 말하면 생존 본능에 반하는 일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리면 아, 자연의 이치대로 더 좋은 상대에게로 갔구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본능에 역행하는 고통을 주는 존재, 배신자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지. 식당에서 밥을 주문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손님에게 음식이 먼저 나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이면 아, 사장님이 정신이 없었나 보다라고 이해해줄 수 있지만,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이라면 그땐 나의 존재가 무시됐다고 사장님을 욕하게 되지. 배고픈 본능이 건드려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동물적인 소유 본능 때문이라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로 이어지게 돼. 내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끌린 것도 본능적인 감정이잖아.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거는 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호르몬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것도 본능적인 반응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본능적인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감정인 거야. 명확한 이유가 없는 그냥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볼게. 바람 피는 게 뭐 자연의 이치니까 바람 펴도 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줘. 내 애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니까 흔들리는 상황이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네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애인도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다른 이성에게 흔들리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애인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자,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너의 애인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너의 애인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다른 이성들에게 끌릴 가능성이 무수히 많아. 아마 다 느끼고는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애인은 자연의 이치대로 그 감정을 누릴 권리도 있어. 더 좋은 감정을 따라갈 선택권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곁에 있네. 서로만을 좋아해 주자고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책임감 때문에 네 곁에 있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너의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애인의 존재가 감사하게 느껴지게 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내 애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보다 내 애인도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게 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의 본질에 근접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애인을 소유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본능에 역행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애인을 바라보는 거거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사랑의 진짜 가치는 원래 본능에 역행할 때 나타나. 본능에 역행하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거든. 그런데 내 애인이 내가 고통을 감수하지 않게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계속 내 옆에 있어주네. 그러니까 애인의 존재가 감사한 거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상대가 나를 배신하면 화가 나고 복수심이 솟구쳐.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사고의 흐름이야. 그런데 그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황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게 돼. 정말 바보같이 본능에 역행하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라고. 인간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거든. 오빠, 그럼 나 바람 피면 어떨 것 같아? 너 죽고 나 죽고지.